왕복서 처음부터 어제처럼 한번 독송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건이 항교하고 지주만이 상병이로다.
그야말로 원엄낭락에 해 십철이 돈주하시며 주반 중중에 그 시방이 재창이라고 하는 방금 읽은 내용 그대로 참 원엄이 낙낙합니다. 원만한 소리가 낙낙한데 비록 귀로 듣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안목으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든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든 그야말로 원음 낙락에 그 소리가 십찰 시방 세계의 모든 곳에 다 두루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한 뭐 5-6천 년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교육기관을 우리가 쭉 일별해 본다면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불교의 교육기관 부처님 슬하에서 바로 친문한 제자들과 그 이후 나란다 대학에서 그 많고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나라 신라의 스님들도 중국의 스님들도 일본 스님들도 그 나란다 대학에 가서 같이 한번 동참해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그 꿈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는 늘 학인들이 강원을 졸업하고 떠나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원효 의상이 출연했겠나? 용수 만명이 출연한 교육기관이 어디겠는가? 천진무착이 출연한 교육기관이 어디겠는가? 옥스퍼드도 아니요, 캠브리지도 아니요, 하버드도 아니다 말이야.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승가 교육기관 거기서 원효 의상이 나왔고 용수 마맹이 나왔고 천친무착이다. 거기에서 나왔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거기에 대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일찍 올라와서 운전 목탁을 찰중 스님이 내리고 여기저기서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 강당으로 모여든 그 모습이 마치 옛날 나란다 대학에서 강의 시작에 목탁을 울렸을 때 이 방 저 방에서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꼭 그와 같이 그렇게 접사가 되어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그 전통 2600년의 전통을 가진 이러한 그 불가의 문화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더욱더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의를 조금 뭐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몰랐던 것이 얼마나 알아지겠습니까? 그저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개성해 나가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모두 진도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도는 맞춰놓은 시간과 그 끝내는 것 그리고 또 시간 이런 데는 저는 옛날부터 칼 같고 얼음 같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4문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거 정말 주마간산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 10번이고 20번이고 더 반복해서 천착을 해야 할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6문에 들어가서 5문이 끝나고 6문에 들어가면은 참으로 이야기할 게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6문 은혜 본말이라 환경 서문입니다. 한마디로 환경 전체를 간략하게 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과 지말을 다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근본과 지말을. 근본은 인천인과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인과교. 그건 이제 교학상으로 불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복을 지어서 또 선한 일을 해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아주 귀족으로 태어나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것은 다른 그 유치원에도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또 유교에도 그런 교육이 있고 다른 그 종교에도 그런 교육이 있고 본래로 그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천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내가 한 5, 6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나무들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갖고 숲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때보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이 살아있는 생명은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면이든 간에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그러한 이치에 맞춰서 정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인과교에서부터 불교의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수준 높은 가르침 그건 어제부터도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마음 그대로 부처다 중생 그대로 부처다 부처와 마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저기 소승불교 같은 데서 들으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선근이 있는 사람은 크게 환심을 일으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근본과 지말입니다. 또 그것을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이 대개 이제 최초 화음 37일이라고 해서 전체 8만대장경의 교서를 정리를 하면은 최초에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남김없이 펼쳐 보인 것이 환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건 이제 경전 성집사라고 하는 그런 안목에서 어떻게 환경이 최초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37일 만에 다 설했단 말이냐 그런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이게 환경이 부처님 열반 이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한 600년, 700년경에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표면만 보고 껍질만 보고 컴퓨터를 보되 그 양철로 된 그 케이스만 보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안목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자료가 무슨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다고 상상도 못할 그런 그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온 세계 자료를 키보드 하나로서 전부 이끌어다가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뭐 얼마 후에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펼쳐보인 최초 화엄 삼칠이 과거의 천하의 천재인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그 학덕을 갖추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왜 모르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최초 화엄 삼칠일. 삼칠일 동안 환경을 어떻게 다 설한단 말이냐.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사리부린 목걸령이 하는 그런 그 제자들은 훨씬 이후에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삼칠일 안에 설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21일 안에 어떻게 목걸린
사리불이 등장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건 다 알아들으려니 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전에 여기 동화사에서 화엄경 무슨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화엄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명도만 가지고 사람을 초청해서 그리고 평생 소성불교를 남방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을 며칠 모셔다 놓고 화엄경이 언제 쓰러졌느냐 뭐 용궁에서 가져왔느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협의하면서 토론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엄경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근본과 지말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의 그 차원들, 모든 내용들이 화엄경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천인과교부터 불교에도 들어가지 않는 말하자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근래 이제 그 십지품을 제가 그 부산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제 이 구지에 보면은 그 계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생을 범하면은 가장 큰 죄는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고 설사 인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화엄경에는.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건 뭐 유치원에서도 다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그야말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일체 유정무정이 전부가 부처님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화엄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가에서는 보시바라미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등목이죠. 육바라미에서도 그렇고 십바라미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르침에서도 보시바라미를 제일 등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저기 십회향품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살이 붙은 손톱을 뽑아서 보시를 하고 머리카락 또 머리에 살이 붙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시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 보시 이야기가 60여 종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말씀이 근본과 지말을 다 갖췄다. 이런 이야기를 뭐 다 하려면은 팔만대장경을 다 설명하고 이것은 전부 화엄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설명하기로 하면. 이 화엄경서문 왕복서는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마간산도 보통 주마간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그래도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광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정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산천을 바라보았다. 그 산천이 어떻더냐? 글쎄 광속으로 달려서 나는 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옳은 대답이죠. 그 정도로 알고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은 참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